네, 대부분의 말초혈관 질환은 다리에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흔한 증상으로 파행이 있습니다. 파행이 뭐냐면 다리를 이용해서 걷기 시작하면 다리의 근육에 피 요구량이 많아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 공급에 제한이 있게 되면 다리 근육에 피가 모자라서 발생하는 통증을 얘기합니다. 그래서 일정 거리 이상 걸었을 때 종아리에 뻐근하게 통증이 발생하거나 하는 경우에 말초혈관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.